용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멈칫 머릿속에 암부터 떠오르지 않나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의 씨앗이라 부르는 대장용종은 성인 3명 중 1명에게 나타날 정도로 아주 흔한 질병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장용종 및 대장암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보기 드문 질환이었으나 최근 들어 그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장 내시경은 해마다 단순 검사가 아닌 종양 절제를 위한 치료 내시경 시술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2021년 기준 전체 내시경 625만 5,029건 중 종양 절제를 위한 치료 내시경이 무려 300만 3,363건으로 약 48%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에게 대장용종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대장용종이 발생되는 이유와 없애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장용종은 대장 내부 점막 표면에 돌출된 융기물을 통틀어 부르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한 결과 30-40%에서 용종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될 만큼 겉보기에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대장용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장용종이 발생되는 이유는 대장 점막 조직의 유전자 이상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전적 소인이나 후천적인 요인도 관련이 크기 때문에 평소 올바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앞선 자료를 대변하듯이 우리나라 대장암은 국내 암 사망 원인 3위를 기록할 만큼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2018년 대장암을 진단받은 환자 수는 2만 7,909명이며 2019년 대장암 사망률은 17.5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무려 22.1% 증가했습니다. 모든 나이에서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장암 환자의 90% 이상의 경우 나이가 40세 이상이고 매 10년마다 그 발생률은 2배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모든 대장암은 양성 용종에서 시작되는 만큼 용종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장에 용종이 생성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색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나친 붉은색 육류 섭취는 대장암의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고온의 온도에서 조리되는 직화구이나 튀김 등은 조리 시 발암물질이 생성되며 햄이나 소시지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색제가 첨가되는데 이는 육류 내의 영양성분과 결합하여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매일 50g씩 먹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18%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마다 붉은색 육류와 가공육을 섭취하는 빈도는 다르겠지만 최근 섭취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섬유소가 풍부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도정이 덜 된 현미 같은 잡곡류와 채소, 과일에는 섬유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섬유소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부드럽게 해주는데 이때 발암성 물질을 희석하고 변의 장 통과 속도를 증가시켜 대장과의 접촉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에는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 등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체내에 발생된 암을 억제하고 없애주는 특별한 효능들을 지니고 있어 자주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주호회,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량을 높일 경우 대장암 발생이 약 30-4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반대로 신체 활동량이 적을 경우 결장암에 걸릴 위험도가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등의 중강도 운동을 주 5회가량 유지하면 대장 용종의 발생을 줄이고 살이 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만은 대장암 위험을 높임으로 꾸준한 운동을 통해 허리둘레를 남성은 40.1인치, 여성은 34인치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칼로리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섭취하는 총칼로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장암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은 영양가는 적고 칼로리는 높은 MT칼로리 식품의 섭취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MT칼로리 식품의 대표적인 예시는 도넛과 젤리,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음식은 포만감은 거의 없고 당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섭취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혈당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총 섭취 칼로리를 크게 높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총 칼로리 중 지방으로 얻는 칼로리의 비중도 줄여야 하는데 체내에 지방 섭취가 많으면 대장 점막을 자극하는 담즙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장내 세균에 의해 발암물질로 바뀌어 대장 상피를 비정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칼슘의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국내 연구팀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 922명과 대장암에 걸리지 않은 2766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은 적게 섭취하는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무려 84% 감소했다고 합니다. 체내로 들어간 칼슘은 대장세포의 무절제한 증식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며 대장 내에서 이온화된 지방산 및 담즙산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고 이들과 결합해 침전물을 형성하여 대변으로 배설되게끔 작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칼슘을 통해 긍정적인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일일 칼슘 섭취량을 1000mg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최대한 음식에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먹을 수 있는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은 우유와 멸치, 시금치와 브로콜리 등과 같은 짙은 녹색 채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률은 70에서 90%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사망률은 50% 감소됩니다. 5에서 10년마다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장 용종을 빠르게 발견하여 확실하게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50세 이상이면 1년마다 무료로 분변 자멸 검사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상 소견 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